먹어야겠어. 맛있어. 망고 맛이 안 나는 게다 날라가나 봐, 친구들아. 그래서 그런가 봐. 여기다가 김치랑 먹으면 안 뜨겁겠죠? 만두랑.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여기다 이상하면 이건데, 이게 너무 맛없어요, 지금. 양념이. 오. 개맛없어. 이거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좀 덜할라나? 김밥하고. 아, 근데 진짜 별로네요. 이 정도만 먹게요, 여러분들. 이거 좀 남길게요. 진짜 맛없어요. 그 정도예요, 이거는. 아까 그 빵은 제가 우거우거 먹었는데, 김치가 막 떨어지는데, 이거는 그 정도로 막, 그래요. 네. 저는 맛없거나, 막좀 배부르면 안 먹는데, 요거는, 아우, 저걸로 막 채우고 싶지가 않아요. 예. 네. 이거는 맛있네. 오늘은 버무리 떡볶이고요. 버무리 떡볶이에서 꼬마김밥이라고 해서요 팔아요. 네. 체인점이고 전국 체인. 뭐 떡볶이는 순한 맛하고 매운 맛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매운 맛이에요. 만두 저 군대에서 인기 엄청 많았어? 나 근데 오늘은 진짜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날씨가 진짜 추웠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멋부린다고 해가지고 다들 얇은 야상 입고 다니잖아요. 털 달린 거 안에 내피 달고 입어. 우리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직은 노스페이스 입어도 될것 같아. 아 진짜 오늘 근무수는데 초등학교에서 아니 진짜 초등학생들은 예비군을 모르니까 빰빰빠밤빰빠밤 아저씨들이 이제 막 이렇게 방탄 헬멧 이제 벗고 이제 막 이렇게 가잖아. 그냥 슬슬 이제 걸어가잖아. 와 군인이다! 와 4시 됐는데 애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축구하는 아이들이 막 추워 뒤지겠는데 막 거기서 아이고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막 혹여나 알아볼까봐 연예인병 깐다. 혹시 아프리카 볼까봐. 아이고 뭐야 이거 아이고 내가 그래서 솔직하게 좀 안경을 막 갖고 갔어. 그래서 안경 좀 이제 써보고 했지만 너무 추운 거야 막 그런 시간도 없게 진짜 오늘 막 오돌돌 떨다 했어. 의식할 시간도 처음에는 의식했다가 아 진짜 춥더라고요. 예, 초등학교 그 운동장에서 총 들고 이제 어떤 아저씨하고 같이 서 있었는데 교대해가지고 와 진짜 추워. 진짜 불알 얼 뻔했어. 흔히 말대로 진짜 이제 성드립이 아니고 불알 얼 뻔했어요. 진짜 춥더라고. 진짜 불알이 얼 정도로 출 뻔했어. 아 더군다나가 예비군 가기 전에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절대 안에 후드티나 목폴라나 싸제 잠바를 입지 말래. 대신에 싸제 장갑은 허용이 된대. 그러니까 나는 또 착한 군인, 착한 예비군. 나는 말썽 안 부리는. 그래서 나는 또 비웅신마냥 혹 왔는가. 싸제 장갑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끼고 갔지. 군복에다가 파란 색깔 장갑 같은 거. 다들 후드티 입고 안에다가 막 입고 막 겉에 막 노란색 잠바 입고 막간 거야. 나만 갑자기 막 초라해진 거야, 이렇게. 짜증나게. 그 병아리 새끼 마냥 털 빠진 병아리 알잖아. 그 막, 닭장 속에서 존나 모이 못 쳐먹고 빙신 마냥 막. 아, 다음에는 나도 그냥 안에다가 그냥 특급 전투복 같은 거 입고 가야겠어, 싸제로. 그때 막 카파 이런 거, 노스페이스 막 히말라야 이런 거 입고 가야겠어. 진짜 경험이었어. 너무 말잘 들었어, 진짜. 그러니까요, 막다 싸제 입고 있는데 안에 막 후드티 입고 막, 막 후드 입고 막 군무수고 막, 족같았어. 아
근데 진짜 오늘 진짜 추웠어요. 예. 그래서 깐다가 오늘 메뉴 초이스를 좀 약간은 좀 이상했어. 예. 여러분들 이제 저는 요번이 6년차예요. 예. 근데 운 좋게 저는 동원훈련을 한 번도 안 뗐던 게 학생 예비군으로 이제 4년을 떼어가지고 2박 3일이나 이런 건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개꿀, 개꿀. 이것도 뭐 갔다 오신 분들만 알죠. 자, 그럼 이야 중에 저는 군대 생각하면 라면 딴 생각하면서 부셔먹는 라면 스낵이라고요. 저는 오늘 이게 첫 경험이에요. 저한테는 요거를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먹으면 되죠. 엄마, 이거는 또 뭐냐? 예? 이거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끓여 먹는 방법? 이거 끓여 먹어봤어요? 이걸 끓여 먹어요? 에? 뭐야 이거 친구들아? 아 이제 군대 얘기 좀 그만하고 이거를 끓여 먹습니까? 이거를? 끓는 물 약 150ml에 면을 4등분하고 불을 넣고 분말 스프를 뿌려서 잘 비벼 드시라고? 이걸 또 끓여 먹는 거구나. 와, 이거 신개념이구나. 아. 저는 이걸 뜯어 봅니다. 뜯어서 여기다 이제 펼쳐 놓을게요. 네. 그래서 여기 분말 스프가 하나 들어 있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자, 간다뼈가. 자, 봅니다. 분말 스프는 뭐 냄새는 뭐 오, 존나 매운데? 오, 원래 이렇게 매워요? 와, 이거 대박이다. 아니, 겁나 매운데요? 여기다 한번 내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이렇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라면 부셔 먹었던 그 느낌으로다가. 맛있네. 나 이거 맛있는데요? 되게 달달한데? 깐타는 원래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달달하면서 매콤한데 끓여먹는 거는 진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끓여먹는 느낌은 궁금하긴 하네요. 그냥 뿌셔뿌셔네요. 뿌셔뿌셔. 그렇게 특징적인 맛은 없고. 맛있는데? 되게 땡기는 맛이야. 여기다가 맥주 한잔 먹고 싶어. 맥주 안주. 저는 079번이에요. 네. 07. 맛있는데? 이거 불닭면? 운동했는데 그냥 맛나게 먹어서 배고파? 운동하고 나서 그냥 먹을 때는 진짜 짜증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게, 방송 전에 운동하는 거는 먹방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평상시에 정말로 운동하고 나서 먹는 거는 솔직히 짜증나요. 근데 운동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도 운동 중독이라서 웬만하면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라면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더 바삭하게 그냥 맛있어. 좋지요. 정경 가봐라 찍소리 못한다는데 이 시부랄로만 몇 번 얘기하냐. 나 그렇게 따지면 나도 유격 3번 뛰고 시부랄로만 후방이라도 할 거 다 했어. 우리는 진짜 거의 분교 같아가지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진짜 개고생 많이 했어요. 네, 저희는 그냥 부대원들이 다 멀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깍쇠도 하고 진짜 행정병도 하고 소총소도 하고
삽질도 하고 운전 빼고 운전 같은 건 못하고 그만큼 부대가 작고 부대가 좀 약간 편한 듯하고 후방이면은 애들이 다 해야 돼. 똘똘 뭉쳐서.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가 빡세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변수는 있어. 백이 졸라 빡 졸라 센 애들. 백. 너 밖에 나가 똑같잖아. 줄로 들어온 애들은 그만큼 변하잖아. 그거 빼고는 다 똑같아. 나도 그렇게 심한 백은 없었기 때문에. 아, 거기도 거기야. 친구들아. 일가다 그냥 틈새 구멍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잖아. 그래도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거고. 매우 또 군대에게 또 3명이 또 빠졌네 또 잠깐 하니까. 지들 군대가 가장 힘들지. 다 남자만 채팅한다. 불 닭갈비 덮밥. 요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밥 종류는 제가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데 요거를 일단은 어떻게 먹는 건가 예, 친구들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야 고시가리 쌀밥이 62.07%가 있네요. 예, 고시가리 그 비싸다는 예, 고시가리 쌀밥이 62.07%가 있는 화끈하게 매운 불닭갈비 덮밥. 양념과 밥을 살짝 뜯어서 전자레인지에 2분간 데워주세요. 데워진 밥 위에 불닭갈비를 부어주세요. 밥과 불닭갈비를 비벼가면서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네요. 되게 웃기네요. 구성이 일단 이게 있고 아니 열어보니까 되게 간단한 위치야. 햇반에다 그냥 이거야. 뭐야 이것도 창렬 느낌 나는데? 이건 뭔 구성이 이렇게 생겼냐? 이건 뭐 집에서 나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어? 뭐죠? 아, 살짝 뜯었고요. 이거를 이제 2분간 돌리면 되는 거죠. 2분간. 이야. 그냥 이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건가? 2분? 왜 이렇게 근데 짧지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안 걸리네. 2분간 자 이거 됐거든요. 완성. 아 뜨거워. 아 냄새 졸라 매워 보이는데요? 네. 냄새가 장난이 아니야.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비벼서 먹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열고. 근데 햇반이 원래 이렇게 별로 안 걸리는구나. 진짜 요즘엔 놀러 가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괜히 친구들한테 밥 하라고 할 소리 없겠다. 야, 진짜 세상 좋아졌네. 저는 거의 막 놀러가면 친구들하고 밥을 해먹었거든요. 냄비밥이 좋아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2분이면 진짜 뭐, 예, 개꿀이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봐야죠. 이따가 열어가지고. 불닭갈비 양념을 여기다 이렇게 붓습니다. 아, 맛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정도. 요 정도 양이네요. 예, 네. 요 정도 양인데 자 여기 있는 또 숟가락 포크도 그대로 사용을 해야겠죠. 이거 냄새가 3분 카레 냄새 나요. 네, 3분 카레 냄새가 나는데 자 이거 얼척 없어? 자, 한번 비벼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쑥싹쑥싹 고시가리 쌀밥이라고 했거든요. 고시가리
가격이 제가 알기로 이게 3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3천 더 비쌌나? 네, 오늘 여러분들 영수증 버렸어. 모르고 깐타피아가 영수증 버렸어요. 딴 때는 여러분 알려줬는데. 자, 근데 양 은근히 여러분들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은근히 이렇게 비비니까 제가 뜨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렁설렁 비비는데,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예. 네. 없다고? 없어? 없어? 자, 한번. 아, 근데 매워 보여. 딴거 모르는데, 나 매운 걸잘못 먹는데. 아, 긴장돼, 씨. 긴장되네요, 진짜. 에. 잠깐만, 음료수 좀 따라놓고. 아, 저 매운 거 진짜 못 먹어요. 똥꼬에 내일 아마 불날 거야, 이거. 진짜 실제로 매우면은. 똥꼬에 이거, 여러분들. 불날 거예요. 자, 먹어볼게요. 계속 카레 냄새 나는데? 나 지금 손이 떨려. 방금 전에 보셨어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한 번만요. 그쵸. 인생 뭐, 한번 더지. 원몰 타임이지. 오늘 방송은 못 먹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제가 봐도 참 뭔가 깐타피아 방송을 보면서 아무거나 처먹지 말라. 아, 편의점의 음식거리는 다 맛있는 게 아니다. 그런 또 교훈의 방송이었던, 여러분들한테 나름 유익했던 그런 방송, 그런 느낌. 편의점 가셔서 또 여러모로 다 맛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깐따가 먹었던 이런 음식들은 되돌아보자. 예, 그런 느낌. 그러면서 또 예비군 방송 깐따뼈에 또이 추억 방송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깔끔하게 오늘 녹화하는 깐따뼈는 한 반쯤 늙어서 종료할게요. 네. 뿅.